네, 안녕하세요. 느낌영어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16주차 제가 프렌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6주차가 되었는데요. 오늘 해설할 그 에피소드 제가 이제 클립을 5분짜리 클립을 만들어서 5분에서 뭐 6분 사이 정도 되는 클립을 만들어서 이제 해설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클립을 발췌한 곳은 에피소드 9, 즉그 시즌 1의 에피소드 9, 그러니까 아홉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제목은 Underdog Gets Away 이런 제목인데요. 그 새해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행사 그 장에서 나오는 그 이제 장면 중에 하나가 아주 큰그 풍선 바람을 넣어서 풍선으로 만든 큰 강아지를 이렇게 이제 날리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줄이 끊어져 가지고 막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장면이 이 에피소드에 나옵니다. 오늘은 그 장면이 안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걸 가지고 제가 해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30분 안에 이 해설을 끝내는 겁니다.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빨리빨리 중요한 부분만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re we go. Terry, I know that I haven't worked here very long, but I was wondering. 자, 거기까지 해보겠습니다. Terry, 주인이죠. I know that I haven't worked here. 자, 여기서 현재 알려주셨죠.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까지 일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Haven't worked. 그러니까 마무리를 짓는 듯한 느낌으로 이거를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I haven't worked here very long. 예. But I was wondering. 이렇게 얘기를 했죠. I was wondering. 자, I was wondering이라는 표현 꼭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궁금해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직역을 하면. 근데 이거는 상대방한테 뭔가 어려운 부탁을 할때 쓰는 말입니다. I was wondering if 이렇게 보통 나가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이걸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죠. Do you think it would be possible if I got a $100 advance on my salary? 자, 근데 먼저 I was wondering 이렇게 나가면 보통 if 하면서 이제 또 문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레이첼은 I was wondering 한 다음에 완전히 바꿨습니다. 말하는 스타일을. 그래서 Do you think it would be possible? Do you think? 생각하세요. It would be possible. possible 할지 안 할지 possible 할지 혹시 생각하세요 이런 양이죠. Would it be possible? 뭐가 possible 하냐면 if I got $100 in advance. 그러니까 100달러 가불이죠. 여기서 advance는 미리 받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00 advance on my salary. on은 접촉이죠. 그러니까 salary 상에서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원래 쓰는 표현 I was wondering if 이런 표현으로 제가 바꿔봤어요. 그러면 훨씬 문장이 짧아지는데요. I was wondering if I could. could를 쓰면 좋겠죠. can보다 약한 뜻. 얻을 수 있는지. 왜냐면 가능성을 약하게 해서 말하는 게더 상대방한테 공손하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If I could get $100 advance.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100달러 가불이고요. on my salary. 이렇게 하면 문장이 훨씬 짧아집니다. 근데 레이첼은 좀 다르게 얘기했죠. advance. 그랬더니 가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이가 없죠. 이 주인 입장에서는. 이유는 나옵니다. 좀 이따가. It's so that I can spend Thanksgiving with my family. 자, 여기서는 좀 잘못 나왔는데 원래 이 지금 레이첼이 한 말은 it's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게 말이죠. 이런 거죠. It's so that. 그래서 뭐뭐 할수 있도록 이런 말이죠. It's so that I can spend Thanksgiving. 그래서 내가 so that은 뭐뭐 할수 있도록 이런 말이죠. 그게 그래서 내가 so that I can spend Thanksgiving. Thanksgiving을 보낼 수 있도록 with my family 그런 얘기죠. 식구들이랑. See, every year we go skiing in Vail, and normally my father pays for my. 자, every year 매년 we go skiing. 여기서는 whisky라고 했는데 we go skiing이 맞습니다. We go skiing in Vail. Vail이라는 게 콜로라도주 뭐 이글 카운티에 있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키 리조트랍니다. 그래서 every year we go skiing in Vail and normally 보통은 usually라고 바꿀 수도 있죠. Usually my father pays for my ticket. Ticket, but I've sort of started this whole independent thing. 자, I sort of started. 야, sort of란 말이 나오는데 sort of 이걸 갖다가 연음이 돼서 sort of. 이 sort of는 kind of랑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95% 비슷한 뜻입니다. 여기서도 sort of 대신에 kind of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sort of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kind of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Rachel은 kind of를 더 많이 쓴다고도 볼 수 있고 둘 다 뭐 섞어 쓰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I sort of, sort of는 뭐뭐 비슷한 그런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I sort of started. 나는 이걸 스타트한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I sort of started this. 이 this whole independent thing. 이 아주 전반적인 그 독립하는 그런 것 이런 거.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나 굉장히 사적인 걸 설명할 때 thing을 붙입니다. This whole independent thing. 이 그냥 아주 전반적인 그런 그 독립. 독립하는 그런 어떤 일을 갖다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You know? You know, which is actually why I took this job. 자, 그러면서 which로 이어갔죠.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which로 이어가서 근데 그게 is actually, 사실은 why I took this job. 왜 내가 이 job을 저기 취했느냐, take 했느냐의 이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his job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건 큰 따옴표죠. 그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강조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합니다. took this job 이렇게. Rachel, Rachel, sweetheart, you're a terrible, terrible waitress. Really, really awful. 자,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오죠. terrible하고 awful. 둘 다 비슷한 뜻입니다. 그죠?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뜻입니다.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죠. Okay, I hear what you're saying. I'm with you. 자, I hear what you're saying. 아, 난 들어요. 당신이 하는 말 지금 듣고 있어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런 얘기죠. I'm with you. 자, I'm with you라는 표현 회화에서 종종 나오는데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다. 즉, 당신의 말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이런 말로 쓰입니다. 동의도 하고 있다는 뜻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m with you. But I'm trying really hard and I think I'm doing better. I really do. 여기서 I really do라는 건 이 do는 뭘 뜻하는 걸까요? 무엇을 대신해서 받는 걸까요? 어떤 동사를? 2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네, 여기서 do는 think란 뜻입니다. I think I'm doing better 이랬죠. 그래서 I really do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do를 할 때 think를 받아서 한다는 거를 이해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I really think so 이런 얘기죠. I really do. Does anybody need coffee? Yeah, over here. Yeah, I do. 자, over here는 이쪽 얘기하는 거죠. over there는 저쪽이고요. over를 쓰면 그런 뜻입니다. over here, 이쪽이요. Excuse me, sir. Hi. You come in here all the time. I was just wondering, do you think there's a possibility that you could... 자, 여기서도 보면은 I was wondering 또 썼죠. 어려운 질문을 할 때, 상대방한테 좀 어려운 요청을 할 때 I was wondering. 근데 보통 if로 나가는데 여기서는 또 do you think라고 했습니다. do you think... There's a possibility라고 했나요? 사실 지금 대사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대본을 Do you think there's a possibility?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Do you think there is a possibility that you could chip me an advance? 여기서 chip이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 give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advance me my tips 완전 잘못됐네요 어쨌든 Give me an advance on my tips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I was wondering Do you think there is a possibility that you could chip me? An advance. 미리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chip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쪼개진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동사로서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각출하다 할 때 chip in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쨌든 조금씩 준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주실 수 있습니까? advance로 이렇게 얘기했죠. 갑을 식으로 on my tips 역시 접촉입니다. 내 팁 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마지막 한 마리 더 재밌는데 Sorry about that spill. 그래서 spill이라는 건 원래 이제 쏟다, 뭔가 이제 음료 같은 거, 액체를 쏟다 이런 얘기인데 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I'm sorry about that spill. 그 spill. 내가 좀 전에 당신한테 뭔가 흘렸나 봐요. 그게 커피인지 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흘렸던 그거를 갖다가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좀 전에. Only 98.50 to go. Only, 단지 98.50, 98달러 50센트죠. 98.50니까. 자, to go, 그러면 갈 게 그만큼 남았다. 즉, 아직도 그만큼 벌어야 된다는 거죠. 100달러를 지금, 100달러가 필요하거든요. Hey, Rose, did you know that mom and dad are going to Puerto Rico for Thanksgiving? 자,
알았느냐? Did you know? 알았어? Mom and Dad are going to Puerto Rico. Puerto Rico 가는 거 알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No, they're not. 자, 로스는 안 간다고 확신을 합니다. They are not. 안 가는데, 이건 이제 full sentence로 하면 They are not going to Puerto Rico. 이렇게 되는 거죠. Puerto Rico. 예. Yes, they are. The Blymans invited them. 자, yes, they are. 이렇게 해놓고, 간다고 얘기해놓고, 그죠? Yes, they are. They are going. 이런 얘기죠. The Blymans. 여기서 이제 the를 붙이고 Blymans, s를 붙였죠. the를 붙이고 성에다 s를 붙이면 그 집, Blymans이라는 성을 가진 부부.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부부가 되면은 아내도 성이 똑같아지잖아요, 남편하고. 그래서 Blymans라고 그러면 두 사람의 Blymans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he Blymans 그럼 Blymans 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Blymans family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체 가족이 다 성이 Blymans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Blymans 가족이 invited them, 엄마 아빠를 초대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You're wrong. Not wrong. You're wrong. No, I just talked to them. I'm calling mom. 자, 여기서 보시면 I'm calling mom 그랬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나는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할 거야라는 얘기인데 이걸 갖다 I will call mom이라고 하지 않고 I'm calling mom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진짜 영어입니다. I'll call mom 이거보다 I'm calling mom이 좀 더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전화할래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I will call mom하고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고요. will 쓴 것보다 더 강력하게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데 뭐 아직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또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친구들하고 1박 2일로 캠핑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안 돼, 못 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럴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you are not going. you are not going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넌 안 가. 안 간다는 얘기는 못 간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이 진행형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 I'm calling mom. 이건 이제 자기가 전화할 거야 이런 얘기, 이런 얘기죠.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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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is from the crying for help department. Are you wearing makeup? 자, this from the cry for help department 이렇게 나왔죠. this라는 건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지금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이게 from the cry for help. 그래서 cry의 c가 대문자, for help의 h가 대문자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단체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죠? cry for help. 그러니까 여기 사회복지센터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도움을 위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 도움 요청하는 거, 그런 센터 이름이 cry for help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department, 센터죠. 그런 데서 하는 말인데, are you wearing makeup? 이렇게 물어봤죠. 너 지금 메이크업을 갖다가 입고 있어? 착용하고 있어? 몸에 부착하는 건 다 wear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메이크업을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wear고요. 그 다음에 perfume, 향수를 갖다가 뿌리는 것도 wear입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wearing? 이렇게 하면 what perfume are you wearing?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예, 뭐 I'm wearing Chanel No. 5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네, 뭐, 하여튼 몸에 부착하는 건 다 wear입니다. 심지어는 메이크업까지도. Yes, I am. As of today, I am officially Joey Tribbiani, actor slash model. 자, yes, I am. 나는 그러고 있다는 거고요. As of today. As of라는 건 많이 나오는 표현 아닌데요. 오늘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of today, 오늘로써, 오늘로부터 I'm officially, 나는 공식적으로 Joey Tribbiani, actor slash model. 이게 회화에선 slash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actor slash model은 actor이자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할 때, 두 가지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actor slash model. Thank you. That's so funny because I was thinking you look more like Joey Tribbiani, man slash woman. 자, that's so funny. 여기 so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참 재밌네, 웃기네 이런 얘기죠. I was thinking.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너를 본 순간. You look more like. 너는 좀 더 뭐처럼 보인다. You look like 하면 뭐뭐처럼 보인다인데. You look more like 하면 너는 좀 더 뭐뭐처럼 보인다. You look more like Joey Tribbiani, man slash woman. 남자이자 여자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놀리는 거죠. What were you modeling for? What were you modeling for? 지금 모델을 하고 돌아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What were you modeling for? 뭐를 모델을 했어? 이런 얘기죠. So, you know those posters for the city free clinic? You know those posters for a city free clinic?
You know, 너 뭐 알지 않아? Those posters. 포스터는 우리가 보는 포스터 있죠? 이렇게 광고로 붙인 거 이런 걸 다 영어에서도 포스터라고 하는데 Those posters for free city cleaning. 무료 그 도시에서 하는 클리닝에 관한 그런 포스터 그거 알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죠? Oh wow, so you're gonna be one of those healthy, healthy, healthy guys? So you're gonna be. 너는 되는 거야? One of those. 자, one of those 복수명사. 이게 영어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 뭐 것들 중에 하나인 거야? 이런 얘기죠. One of those healthy, healthy, healthy guys. 그렇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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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애들 중에 하나인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You know, the asthma guy's really cute. 자, 천식 모델이 있나 봅니다. 에즈마가 천식인데 그 천식 모델 한 남자애가 굉장히 귀엽더라. You know which one you're gonna be? Do you know which one you're gonna be? 이렇게 되겠죠. 넌 알아? Do you know which one? 어느 모델이 되는지 you're gonna be? 네가 어떤 모델이 되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죠. No. But I hear Lyme disease is open, so... 자, But I hear Lyme disease. 자, 라임병이라는 건 진드기가 옮기는 전염병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절염이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Lyme disease is open. 그게 이제 오픈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o,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cross fingers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행운을 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종 원어민들이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그러기를 바래. 내가 행운을 빌고 있어. 뭐 이런 뜻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yme disease의 그런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기는요. Good luck, man. I hope you get it. Good luck, man. 한 다음에 I hope you get it. 여기 이제 재밌는 게 you get it. 사실은 이 get it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You get it. 그럼 방금 Lyme disease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you get it. 그러면 네가 Lyme disease를 얻었으면 좋겠다.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되고 사실은 이제 그거를 말하면서 동시에 그 라임 디지즈 그 모델 자리를 네가 얻었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동시에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라임 디지즈가 걸렸으면 좋겠다는 말처럼 또 들리기 때문에 이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레이첼이 조금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Well, you were right. How can they do this to us? How can they do this to us? 이렇게 되겠죠. How can they, 그들이, 엄마, 아빠가 do this. 이걸 할 수 있지? To us, 우리에게. It's Thanksgiving. Okay, I'll tell you what. How about if I cook dinner? 자, I'll tell you what. 이렇게 했죠. I'll tell you what. 여기는 안 나왔는데 I'll tell you what. 내가 뭐 하나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죠. Let me tell you something. Let me tell you something. 이거랑 비슷한 표현인데요. I'll tell you what. 내가 뭔가 얘기해 줄게. What if I cook dinner? 여기서는 이제 what if라고 나왔는데 원래는 how about I cook dinner? 이게 맞는 것 같아요. How about은 사실은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나와야 됩니다. How about tomorrow? How about going to the theater?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이런 식으로 명사나 명사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최소한 동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회화에서는 how about 다음에 문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문법의 파괴죠. 근데 사실은 회화는 문법 위에 있습니다. 회화가 먼저 가고 문법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화에서 했을 때 어색하지 않으면 그게 문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어색하지 않느냐? How about 다음에 명사나 명사구 또는 동명사를 써도 되지만 How about I cook dinner? 이렇게 해도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으면 그거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언어에서는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How about I cook dinner? 내가 저녁을 좀 만들면 어때? Just like... How about I cook dinner at my place? 내 그 장소에서, 즉 내 아파트에서. I'll make it just like mom's. My place. I'll make it just like mom's. I'll make it. 내가 만들게. 저녁을 만들게. Just like mom's. 딱 엄마처럼 만들게. 엄마가 하는 것처럼. 마음의 저녁이죠. Mom's라는 거는 마음의 음식, 마음의 저녁. Mom's dinner겠죠, 그죠? Will you make the mashed potatoes with the lumps? Will you make? 만들 거야? Will you make mashed potatoes? 자, 감자를 으깬 요리를 mashed potatoes라고 하죠. 근데 뭐와 함께? With the lumps. Lump라는 건 이제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를 lump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lump가 들어있는 걸 만들 거야? 이런 얘기죠. 근데 원래는 mashed potato를 만들 때 잘 으깨면 lump가 안 생기죠. 근데
좀 서투르게 으깨면 럼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좀 럼프를 좀 성격이 터프하신 모양입니다. 럼프가 들어있는 걸 만드는 모양이죠. 그래서 럼프가 있는 으깬 감자 요리를 만들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You know they're not actually supposed to. You know, 오빠도 알다시피 they are not actually supposed to. They are 사실은 they are not actually supposed to have. 여기까지 나가는데 원래. 자, 럼프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be supposed to는 뭐뭐 하게 되어 있다. 뭐뭐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they are not actually 사실은 supposed to, they are not actually supposed to have 이렇게 the lumps 이렇게까지 가려고 한 거죠. 럼프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러스가 커봐 못 만들지 그렇게 안 만들어 줄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제스처를 하죠. I'll work on the lumps. 그랬더니 모니카가 바로 태도를 바꿔서 I'll work. 그래서 work라는 건 일하다라는 뜻이기보다 내가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하겠다. 하겠다는 거죠. work라는 건 뭔가 애를 쓰겠다. 뭔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I work on the lumps. Joey, you're going home, right? Yeah. And I assume, Chandler, you're still boycotting all the pilgrim holidays. Chandler, I assume. 자, assume이라는 거는, I think보다 약한 뜻입니다. 보통 assume을 가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정하다고는 좀 다르고요, 뉘앙스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think보다는 약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죠. guess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I guess. I assume과 I guess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걸 I guess로 바꿔도 거의 비슷한 뜻이 돼요. I guess you're still boycotting. boycott는 이제 뭐 이렇게 안 한다고 막 이렇게 거부하는 거. 그러면 boycott라고 하죠. 이렇게 데모할 때도 쓰는 방법이기도 하죠. You're still boycotting all the pilgrim holidays. 그래서 pilgrim이 이제 청교도랑 관계에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넘어간 청교도들이 만든 holiday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hanksgiving은 그 중에 대표적인 거죠. 원래는 Thanksgiving이라는 게 영어권의 문화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청교도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pilgrim holiday를 다 지금 네가 boycotting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죠. Yes, every single one of them. Yes, every single one of them. 그래서 every single one of something 이거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희들 하나 한 사람을 다 좋아해 또는 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I love every single one of you guys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every single one of 복수명사 요거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Phoebe, you're gonna be with your grandma? Yeah, and her boyfriend. But we're celebrating Thanksgiving in December because he's lunar. 자, we are celebrating Thanksgiving in December. 원래 이제 이게 November에 있는 것 같아요, Thanksgiving이. 근데 우리는 December에는 이걸 갖다 celebrate 한다는 얘기죠. Because he's lunar. 그가, 할머니의 남자친구가 lunar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lunar라는 거는 이제, 음력을 지키는 사람을 lunar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력을 지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So you're free Thursday then? Yeah. Do you still think? 여기서 보면은 you're gonna make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Do you still think?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Do you still think? 또는 Do you think you're still gonna make it to Vail?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생각하느냐? You are still gonna make it. Do you still think?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생각하느냐? You're gonna make it. 예, 아시겠지만 make it이라는 건 뭔가를 성공하다. 뭔가를 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it은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냥 make it이라는 게 수거입니다. 그래서 do you still think you're gonna make it? 너가 그걸 해낼 것 같아? 성공하려고 생각해? To Vail, Vail에 가는 거, Vail을 향하는 거를 이런 얘기죠. Absolutely. Shoot, shoot, shoot. Absolutely.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확신할 때 얘기하는 건지. Absolutely. Only $102 to go. 자, 늘어났죠. Only $102 to go. 102달러로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I thought it was 98.50. 아까 들었으니까 그게 98달러 50센트라고 생각했었는데 Yeah, well it was, but I broke a cup. It was. 그건 그랬는데 I broke a cup. Well, I'm off to Carol's. 여기서 보시면 I'm off to Carol's 그랬는데 이건 회화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죠. I'm off. Off는 불립니다.
지금 여기서 로스가 분리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I'm off 그러면 여기서 가겠다 이런 얘기죠. To Carol's. 캐롤을 향해서. 근데 Carol's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Carol's는 캐롤의 집입니다. 캐롤의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캐롤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Oh, oh, why don't we invite her? Why don't we? 보통 why don't I, why don't you 이런 것도 쓰는데 why don't we invite her? 우리가 걔를 invite 하면 어때? 캐롤을 invite 하면 어때?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제안이요, 제안. Why don't라는 게. Oh, oh, because she's my ex-wife and will probably want to bring her. 자, 뭐 앞에 부분 아시는 얘기고요. And will probably want, 아마도 원할 거라는 거죠. Probably want to bring her. 그녀의 이렇게 나가는 건데. Oh, oh, lesbian life partner. 자, 그 로스로서는 보기가 좀 부담스러운 lesbian life partner도 bring하기를 원할 거다. 이때 이제 데려오는 걸 bring이라고 하는 거죠. 데려오기를 원할 거기 때문에 초대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Hi, is Carol here? No, she's at a faculty meeting. 자, faculty meeting이라는 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교수진들과 함께하는 미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Oh, well, I just came by to pick up my skull. 자, I just came by. 자, came by라는 게 이제 동사구인데요. 들렀다, 들르다 할 때 come by입니다. 그래서 잠깐 왔다는 거죠. I just came by. 뭐하러? To pick up my skull. 내 해골을 가지러. 그러면서 이제 내 해골이라는 게 말이 좀 이상하죠. 지금 해골은 로스한테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 Well, not mine. But... 그래서 not mine. 내 거는 이라는 건 아니고 이제 내가 가지고 왔던 나한테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스컬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자기 소유가 아니긴 하죠. 박물관 소유죠. 자기가 일하는 박물관의 해골을 캐롤한테 빌려준 걸 지금 찾으러 온 겁니다. Come in. Thanks. Yeah, Carol borrowed it for a class and I have to get it back to. 자, Carol borrowed it. 빌리다 하는 거 borrow. Carol borrowed it for her class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For her class인지, a class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캐롤도 뭔가 조금 지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수업을 위해서 빌려갔는데, so I have to get it back. 그걸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To the museum. To the museum. What's it look like? 자, what's it look like? 이거를 풀어서 하면, what does it look like죠? What is it 아닙니다. What does it입니다. 왜냐면은, look like의 look이 동사이기 때문에, look이라는 이렇게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does를 써야 되는 거죠. 비동사가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what does it look like 이렇게 되는 건데 what과 does를 합쳐서 what's it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줄이는 걸 좋아합니다. 회화에서는요. 그래서 what's it look like? Kind of like a big face without skin. 자, kind of가 나왔죠. 아까 제가 앞에서 sort of를 설명할 때 kind of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kind of나 sort of는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Kind of, 뭐뭐 비슷하다는 거죠. Kind of, 뭐랑 비슷하냐면 like a 뭐뭐처럼 생긴 것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Kind of like a big face, 큰 face인데 뭐가 없는 without skin, 그 이렇게 뭐야 피부가 없는 그런 얘기죠. Yes, I'm familiar with the concept. 자, 여기서 이제 이 그 수전이라고 하나요? 그 캐롤의 이제 lesbian life partner인데요. 좀 성격이 독특해요. 약간 시니컬하죠. 그러면서 I'm familiar. Familiar. Be familiar with. 요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뭐뭐에 내가 익숙하다. 그런 거에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런 표현이 familiar거든요. 익숙해져 있고 눈에 익어 있는 거 이런 걸 familiar라고 하는데 또는 뭐 마음에 익어져 있다든지 어쨌든 뭐에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를 familiar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I'm familiar with that concept. 그런 컨셉. 우리가 보통 콘셉트라고 하잖아요. 컨셉트. 그런 이제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말하는 그 컨셉 나도 익숙해 이런 얘기죠. We can just look for it. Okay. 자, 여기서 you can just look for it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찾다 그러면 find도 있잖아요. 그럼 you can just find it 이렇게 해도 될까요? 2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찾다 그러면 look for도 있고 find도 있는데 우리말로는 찾다 같은 뜻이지만 영어로는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look for가 맞아요. find 하면 어색합니다.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장황해지고요. 그냥 상황에 맞춰서 일하시면 됩니다. 이걸 알게 돼요. 언제가 look for가 더 적당하고 언제가 find가 맞는지. You can just look for it. 네가 찾아봐도 돼. 하나 더 예를 들면 put on도 입다고 wear도 입다잖아요. 이 두 개도 다릅니다. 쓰는 용법이 달라요. 그 예. 어쨌든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Wow, you guys sure have a lot of books about being a lesbian. You guys, 너희 둘을 얘기할 때, you guys sure have. 여기서 sure는 부사죠. 확실히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런 얘기죠. You guys sure have a lot of books. 많은 책 갖고 있는데 뭐에 대한 거죠? About being a lesbian. 레즈비언이 되는 것에 관한 거. 그래서 being을 썼죠. Course. 여기서 이제 수잔은 한술 더 뜹니다. You know, you have to. 싫든 좋든 해야만 되는 게 have to죠. You have to take a course. 자, 수업이나 코스를 뭐 듣는다. 이렇게 뭐 할 때는 take를 씁니다. 그래서 you have to take a course. 너는 코스를 갖다가 들어야 돼. 이런 뜻이죠. 당연히 농담이죠. Otherwise, they don't let you do it.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If not의 뜻이죠.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they don't let you do it. 여기서 they는 불특정한 그냥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they don't let you. 네가 do it. 그것을 하게 놔두지 않아. Let somebody do something. 누가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ey don't let you do it. 네가 그걸 하게 하지 않아. 이런 얘기죠. Okay, 얘기하니까 로스는 어이가 없죠. 이걸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Hey, Yertle the Turtle, a classic. Actually, I'm reading it to the baby. I'm reading it. 읽어주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하고 있는 일도 이렇게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reading it. 누구에게? To the baby. 베이비를 향해서. The baby that hasn't been born yet. 자, 여기서 베이비라고 하니까 베이비에 대해서. 러스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The baby that hasn't been born yet.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베이비 말하는 거야?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장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사구죠. The baby가 있고 그걸 꾸며주는 말이 있는 거죠. 따라오는 거죠. The baby. baby는 baby인데 that hasn't been born yet.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그 베이비. Wouldn't that mean you're crazy? Wouldn't that mean? 그게 그럼 의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Wouldn't that mean? 대시 주어죠. 그게 그러면 뭐뭐를 의미하는 거 아닌 거야? Wouldn't that mean? 그 다음에 문장이 나오죠. You're crazy? Crazy라는 말을 하는데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좀 강한 말이니까. 그러면 그건 네가 그러면 미쳤다는 걸 뜻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But you don't think they can hear sounds in there? You don't think. 생각하지 않아? They cannot hear. You don't think they can hear. 그쵸? 생각하지 않아? 듣는다고? Sounds in there. 그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sound를 듣는다는 거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You're not serious. I mean, you really talk to it? You're not serious. 너 지금, serious 한 거 아니지? 진담 아니지? 이런 얘기죠. 농담이지? 뭐, 해석 맞습니다. I mean, 그게 그러니까, you really talk to it? 너 진짜 그거하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talk to it 썼죠. 성별이 아직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중성의 표현으로 it 썼습니다. Yeah, all the time. I want the 항상 한다는 말, all the time. Baby to know my voice. I want the baby. I want the baby to know. Baby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I want the baby to know my voice. Well, that's just... Do you talk about me? Yeah, all the time. Really? But we just refer to you as Bobo the Sperm Guy. 자, 여기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We just, we라는 건 이제 자기와 캐롤을 얘기하는 거겠죠. We just refer to you. 너를 갖다가 대해서 언급하다 이런 얘기죠. Refer라는 건 그죠? We just refer to you. 뭐로 언급하냐? As, 뭐로써 그런 얘기죠. 뭐로써 as Bobo the Sperm Guy. 정자 제공해준 남자로만 그냥 표현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언급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로스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꽃을 꺾는 이런 소심한 복수를 하고, 예,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회서를 드렸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드렸는데 35분을 지금 지나고 있네요. 네. 어쨌든,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쉐도잉을 할 때 무조건 하지 마시고, 상황을, 생각하시고요. 그다음 등장인물의 억양을 그대로 최대한 똑같이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억양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액센트의 의미가 들어 있고요. 그래서 각 단어의 액센트 억양을 살려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의 어떤 역할과 의미를 내가 몸소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느낌 영어죠.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쉐도잉에 하시면서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느낌 영어 재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